여기 위에 놔둬. 그거 어디 갔지? 뭐? 달래랑 밑에 맨 밑에 있어. 어머 세상에 달래 봐봐 여러분. 달래장부터 만들어 볼까요 그럼? 우리 어때요? 달래장 만들 줄 알아요? 달래장. 달래장을 만들어서 일단 김에 찍어 먹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그 저 큰 거 말고 작은 게 또 하나 있다. 잠깐만. 이거 갖다 줄게. 어디 가요? 그거 갖다 줄. 달래장 그릇 갖고 올라. 어 그래요. 그러면 두레장 갖다는 갖다 주시고 후라이팬도 갖다 주셔야 돼요. 식용유도 식용유도 가져와야 되고요. 깨소금. 저기 간장, 깨소금 간 아 깨소금이랑 간장도 있어야 돼요. 국간장 말고 간장. 그래요. 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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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라. 아니다. 아 나 감자 이렇게 깎는 거 너무 싫은데. 나는 감자 이렇게 깎아 깎는 거 너무 싫어. 그런 거. 난 이제 까는 거 너무 싫어 이런 거. 이게 좋은데. 샬롯 이봐라. 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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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라. 오늘 달래간장에 김사서 쑥국 드실 예정이에요. 그래서 반찬을 그래도 또 한 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냉이무침이랑 감자조림, 아, 감자, 저기, 뭐야, 볶음 할 예정이거든요. 샬롯, 샬롯. 노래가 너무너무 슬퍼. 나나리나나. 아유, 옛날에 언니가. 너캐로 살이 많이 갔잖아. 기억나지 언니 얼굴. 그지 애기야? 내 니캐로 살이 많이 갔었는데 언니 기억나지? 근데 요즘에는 쑥도 아무데서나 못 캐자. 그죠? 그 쑥도 아무데서나 못 캐자. 우리 때는 뭐 들판에 나가면 쑥 아무나서 캐고 막 그랬거든. 근데 요즘엔 아마 이런 것도 다 못 캐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? 샬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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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홀라이. 지금 먹고 사는지는 자신 있나요? 저는 자신 없습니다. 개새끼 때문에. 언니님, 그 개새끼가 누군데요?
요린이랑 간접통을 체크하는 미인데. 아 근데 체칼로 미니까 뭔가 으그러지는 느낌이 들어가니까요. 마늘이에요. 와 언니는 이 영원히 하는 거 봐봐요. 마늘이 진짜 필요했었거든요. 근데 가져왔어요 진짜. 비닐 장갑. 아 갖고 왔어? 아 괜찮아요. 비닐 위생 비닐 장갑 없이 합시다. 그냥 앉아요. 일로 앉아요. 앉아요. 우리 세면서 먹을 건데 뭐 맞죠? 앉아요. 아 저기. 이제 밥 다 될 때까지는 2시간 49분 걸리거든요. 어머 이 배경이 너무 이쁘다. 막 나무 있고 뭐 어머 뒤집어져. 뭐 프로 요리 방송 같네. 샬롯샬 조금 많이 이거 좀 지저분한 것만 빼내도록 하겠습니다. 샬롯란 샬롯 발리 간장 먹었잖아요. 네. 먹어봤죠? 네. 언니도 먹을 줄 알죠? 네. 먹어봤어요? 네. 그래도 자기 기호가 있을 거 아니야. 달래간장에 뭐 넣어줄까요? 밥 비벼 먹는 거 아니에요? 그거군요? 맞아요. 달래랑 땡초. 이렇게. 알겠습니다. 샬롯 샬롯. 이거 옛날에 이거는 인공 달랭이가 봐. 달랭이가 이렇게 큰 달랭이가 많지 않았거든 우리 어릴 때는. 그래서 이거 내 산에 떠들어 갔었어 우리 얘를. 근데 얘가 달랭이 아닌지 어떻게 알아? 땅속에 있으면 똥같아. 요 위에 보면 알죠 달랭이. 잔디랑 비슷하게. 아니야 위에만 그 밑에는 얘가 안 보이잖아. 위에만 아니, 이것만 보고 알죠 달랭이를 우리는. 진짜? 이게 살짝 이 약간 파같이 광택 그런 게 나요 이게. 그리고 또 잔디 같은 그런 광택은 아니에요. 어릴 때 이게 많이 보니까 우리는 알죠. 캐러 다니고 하잖아요. 얘가 쪽파 같은 애인가? 다른 건가? 그냥 향이 있지. 맞아요. 공사 아니고요. 쿡방 맞습니다, 여러분. 오해하시면 안 돼요. 맞아요. 쿡방 맞아요. 저희 쿡방이에요. 쿡방. 달래장 김에 싹 싸 먹거나 아니면 소면 그거 할 때 먹어도 맛있어. 국수. 메뉴는 쑥국이랑 달래장 해서 밥 비벼 먹을 거예요. 그릇이 없었거든요. 요거. 자, 그럼 달래장을 만들 건데요. 달래장은 간단해요. 아우, 냄새 봐봐. 간장 이렇게 넣어요. 간장? 요만큼. 네 숟가락? 참기름이 없네요. 참기름이 없어요. 참기름. 참기름. 저만큼. 반 숟가락. 마늘. 마늘. 적당히. 앤드 깨소금. 깨소금. 오 와우. 깨 어디 갔지? 깨 갖고 왔는데. 갖고 왔는데? 동그란 통에 들어있어. 깨 넣었어. 어 어디 갔니? 아 여기 갔네. 고춧가루 푹 한 숟가락 두 숟가락 앤 미온 아니 미온 안 넣어요. 액젓 설탕 없어요?
설탕 안 갖고 왔나봐요. 갖다 올게. 설탕 없으면 미어면 돼요. 설탕 있으면 좋은데. 설탕 갖고 올게. 어차피 물소관하고 좀 갖고 와요. 그 우리 이거 덜어 먹을 그 뭐 그릇도 갖고 와. 샬로 샬로 샬로랜. 여기 찍어 먹으면 되잖아요. 살짝 찍으면 맛 더 맛있어요. 안 넣어도 될 것 같아. 안도도 맛있는데요? 그래요? 이쯤 할까요? 밥도둑년이다. 아우 이거랑 김만 있으면 밥 한 숟가락 딱 하게. 쑥이요? 구매하신 거죠? 직접 뜯은 거 아니고. 내 얼굴 왜 탔는지 보이죠? 오늘 달맞이에서 쑥 뜯으시네요. 쑥 먹으셨구만. 도로가에 있는 쑥은 먹으면 안 된다던데. 매연 먹고 자란 쑥이야. 우리 어릴 때는 공기가 좋아갖고 그랬는데. 이거 요즘 하우스에서 다 키우지 않니? 쑥도? 중학교 때 길에서 쑥 뽑아갖고 집에 갖고 가갖고 엄마한테 된장찌개에 넣어달라고 그랬어. 이게 아무데서나 잘 자라더만요 여러분. 막 길에도 있고. 아니에요. 달래. 원래 달래가 달래 이렇게 물이 많이 생기면 안 좋아요. 그래서 나는 좀 뻑뻑한 달래장을 좋아해서. 그렇지 않아요. 비벼 먹으면 맛있겠다. 이렇게 하는 거예요. 이렇게 해서 먹어볼래요? 잠깐만요. 아 잠깐. 그릇이 없어. 없어도 돼요. 싸 먹어볼까요, 달래? 아 잠깐. 여기 우리 매실액 너무 맛있는데 매실액이 없으니까 이렇게 먹어요. 국방 시작하도록 할게요. 먹방 시작하도록 할게요. 맛있어. 어때요? 집 나간 시어머니가 돌아오게. 아 며느리. 네, 시어머니 돌아오면 큰일나요. 그래서 나한테 제일 맛있어. 얘랑 이제 김이랑 싸먹을 거고요. 이제 샬로 샬로. 간장 볶음은 너무 얇게 하면 안 되거든요. 적당히 볶을 때 힘들더라도 두께감 있게 하면. 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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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슬로. 괜히 먹었어. 왜? 뭔 느낌인지 알지? 왜요? 계속 먹고 싶어. 입 건드렸어. 아~ 맞아 윤유나 더 배고 빠졌어. 시동을 걸었어. 달려야 되나.
지금 생감자라도 씹어 먹을 판이야. 이거는 또 밑반찬이 없을까봐 이렇게 밑반찬 하는 거예요. 아이 오늘 쉬는 날인데요. 아이가 왜 그만둬요? 왜, 아이 왜? 혹시 아이 그만둔 건가요? 누가래요? 러블링님이. 저 씨발이한테 죽여버리고 싶어요. 저는 드러내서 진짜 죽여버리고 싶어요. 안 나오면 그만 좀. 아니 혹시 그만뒀으면 왜? 씨발이라. 왜 연락해서 뭐 하려고? 아니 왜? 아 혹시... 오늘 아 오늘 백화점에서 봤대요. 아 미안해요. 백화점. 응? 그만둬야 갈 수 있는 거였어? 어, 미안해요, 러블링님. 갑이랑 갔나? 백화점을? 백화점? 아예 아닐걸요? 목에 쪼가리, 쪼가리가 있다고? 아예 아닐걸? 아이 전에서 물어봐요. 쪼가리 아닌지. 설마. 아이가 백화점 다니는 애가 아니야. 그렇지, 맞죠. 우리 아이는 명품 안 좋아하잖아요. 목에 쪼가리가 왜 있어? 다리만 보고 아이라고 착각한 거 아니야? 잘하고 있다. 진짜 쪼가리 씹혀오는 거 아니야, 네? 아우, 걔가 그럴 리 애가 아닌. 쪼가리 씹히면 어떡해요? 그 아이도 뭐 섹스 라이프는 즐겨야죠. 어릴 때 초롱이가 그렇게 쪼가리가 씹혀오대. 어머. 와. 그죠? 아 진짜 얼마나 씹혀왔길래? 아, 졸라 씹혀왔어. 약간 감자채를 좀 두껍게 썰었거든요, 일부러. 어? 쪼가리 씹혀온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. 아, 그렇게 쪼가리가 씹혀왔어. 남자 새끼가 무슨, 뭐, 얼마나, 쪽쪽 빨아댔는지, 근데 쪼가리 씹는 이유가 뭘까, 대체? 응? 내 거라고 도장 찍어 놓는 건가? 근데 사실 쪼가리가 딱히 나쁜 건 아니야. 그래. 오늘의 메뉴는 달래장 소국. 그치, 그런 식인 거죠? 내 거라는 도장. 그럼 나도 가게 손님들 쪼가리 좀 씹어야겠다. 아니, 그 가게 오는 손님 중에 조금 잘생긴 오빠가 목에 항상 쪼가리가 씹혀 있는 거야. 그래서 오빠는 볼 때마다 목에 쪼가리가 있네. 근데 어렸을 적 사진을 보여주더라고. 그걸 항상 갖고 다니는데. 왜? 하도 오해를 많이 받아. 점인 거야. 빨간 점. 어렸을 때부터 여기 빨간 점이 이렇게 있더라고. 진짜 쪼가리만. 그럴 수 있지. 있을 수 있어. 맛있었네. 액젓. 나는 내 손톱으로 못 긁어도 쪼가리가 씹혀요. 언니 피부가 센시티브해서 그래. 여기 빨간 시경유처럼 빨간색이 이렇게 생겨 이렇게 긁으면 그런 피부 안 됐어. 낭떠. 이제 이거는 끝났거든요. 뽑기만 하면 끝나요. 자, 그다음에 이제 쑥국을 끓여볼 건데 냄비를 준비해 주시네요. 아이고. 죄송합니다. 얘 시집 잘 가겄다. 얘 보조 어디서 꾼 거야? 죄송합니다. 여기 홍합에 보면 이 살짝 맞아보잖아요. 그러면 안에 이 홍합 껍데기가 있는 게 있거든요. 근데 이거는 이 집을 내가 자주 가는 이유가 사람이 직접 손으로 해줘요.
아니 밑에 있는 거 아니다. 어? 밑에. 아니 여기도 있어야지. 젖꼬질 거랑 섞을 거랑. 가스가 왜? 가스 있잖아요. 부담 가스예요. 아, 한 개밖에 없어요? 네. 그리고 저 안에 있는 것도 채워져 있는 거 안 채워져 있는 거. 우리 정도만 될까요? 네. 물은 이걸로 잘 섞지. 됐어요. 쑥 투하. 홍합땡초 투하. 도르르 갖고 와서 이제 치워볼게요. 네. 이거 박스 내놔요. 이거 올 게 아니라서. 이제 다 했거든요. 도르르? 앉아요 언니. 그건 뭐예요? 이거요? 네. 정답 달래. 네. 아닌데 냉이. 들깨가루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. 난 들깨 수제비, 들깨 칼국수 다 좋아하는데 안 좋아하는 사람도 엄청 많더라고. 들깨 들어가는 거. 들깨? 어. 들깨는 뭐에 넣어도 맛있는데 고소한. 아기새도 들깨 좋아해. 들기름도 너무 고소하지 않나? 들기름은 김 구워서 먹으면 도둑냥 도둑냥. 어 이거 근데 이거 언제 다 하고 있지 이거를? 불도 못 없어가지고 지금 그지? 옛날에 보라지까지 알바했을 때 스타킹 손에 끼고 이렇게 숟가락 붙였단. 고춧가루 다 쓰셨죠? 네. 제 양념은 네. 아 양념 미리 해버리면 되죠. 그죠? 된장 크게 한 스푼, 두 스푼. 아니 한 스푼 반. 한 스푼 반이래요, 여러분. 어머, 된장 냄새만 맡았는데 배고픈 건 뭐야? 고춧가루. 아, 맛있겠다. 근데 이게 뒤집어지네. 액젓 크게 한 숟가락. 내가 지금 뭘 넣는 거예요? 고춧가루, 장? 여기 들깨가루 미리 다 써버리자. 욕망했었고.
된장 더. 됐어요. 이제 갖다 넣어도 되겠어요. 재료는. 또 뭐 갖다 넣고? 딱싹 다 갖다 놨다. 저 쟁반 좀 줘. 거기 쟁반 있지. 이제 이거 끓여야 되거든요, 여러분. 도마가 도마 치워도 되죠? 사이 도마. 마늘 좀 넣을까요? 마늘 넣는데 마늘 안 넣어도 돼요. 넣을까요? 넣어봤어. 자, 일단 내일은 내 다음에 먹을 냉면을 넣었고 녹음해서 바로 먹도록 하겠습니다. 뭐 한 거 같아요? 네. 마법의 약은 잠깐 놔둘까요? 마법의 약은? 필요 없을 것 같은데? 설탕 필요 없죠? 오신 거네. 이거 다 갖고 가나? 일단 끓어야 되거든요. 어머머머머. 이제 여러분 감자 좀 볶도록 할게요. 불 나오고 있어요, 언니. 덜어 먹을 거 갖고 와야 되죠. 오늘 드시는 거 맞죠? 어, 맞아요. 이거 금방 해요. 다 했어. 금방 해요. 이거 금방 해 진짜. 마음대로 움직여. 제가 이쪽 잡아드릴게요. 오, 머리 좋아. 역시. 여기가 들어와요. 얼른 와. 앉아요. 여기 앉아 있어요. 소금 아까 뿌렸는데. 다 양념 해놨어요, 오늘. 면을 안 넣네요, 제가. 아, 뜨거워. 어머머머, 어떡해. 왜, 왜? 아, 돈 받았어. 누구한테? 돈, 누구? 어? 아, 돈이 왔어. 대망.
네, 그래서 쑥국 한 그릇 훔쳐온다 그랬죠. 조심해요, 바로 조심해요, 너. 돈을 너무 많이 받아왔는데. 인사 좀 하실게요. 태워야 돼요. 살짝 많이 태워야 맛있거든요. 사실 덜 익었을 거예요. 맛있다. 잡수나 잡아라. 맛있다. 아빠 액젓을 넣었나요? 그 아니 맞아. 액젓 마시니까 맛. 액젓 넣으니까 맛있다. 와, 덥다. 눈에는 안 더워요? 아이가 아니라 아라씨였어요. 아라 창원가 있는데요. 맛있다. 다 익었어요, 여러분. 접시 갖고 와. 누구였대? 아라였대? 아라 창원에 있는데. 창원 백화점에서 본 거예요? 아, 뜨거워라. 간은 얘가 간이 맞는데 이건 어때? 싱거워. 좀 싱거워, 싱거워. 뭐 된장이 더 오래 나면 안 싱거워질 테니까 마지막에 간을 갑니다. 네, 그렇죠. 앉아요. 이제 밥을 먹어야니까. 자, 우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먹어요. 밥 안 먹을래? 손이 너무 뜨거워서. 야. 뜨거워. 이거 방법 있어. 가르쳐 줄게. 손톱으로 이렇게 잡아요. 손톱을 잡아갖고 빠른 여기서 빠르게 입으로 옮기면 돼.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적당히 인간이라 도구를 이용하는 맞네. 나나나나나
이제 밥을 많이 먹었나요 밥이? 네 아직 소식이 없네요. 밥을 좀 차려볼까요 이제? 이건 달래장이고요. 무고김 에어컨 틀어요. 너무 김이에요 김. 김 생김. 아이고 그 누구 봤다 누구 봤다. 누구예요? 알아요. 아이가 아니라. 어디서? 부산? 그니까 부산에 나가? 쪼가라 몇 시켰지? 다시 갔다 왔나? 쪼가라 몇 시켰는데? 사랑 사랑 누가 말했나? 아니 전화를 받을 수 없다. 그걸 뭐지? 그걸 한 번 더 하면은 연결돼. 두 번 해봤는데 안 됐는데. 꺼져 있는 건가? 통화 중인가? 배터리가 나갔어. 차단. 이거는 차단이 되었습니다. 어머, 네. 이상한 일 사람. 전화하고 있어. 그 알아 아니죠? 어. 그래요. 미안해요. 알아 번호가 없네요. 맞다. 이거 찍고 올게요. 너무 매워. 네네. 이거 지금 된장이 다 들었으니까. 아니, 나잖아. 뭐? 아니, 박스 뭘 넣어달라고? 넣어줄까? 아니요. 그 방금 좀 빼놔줄, 빼놓은 건데 일부러. 저쪽으로 좀 빼놔라. 일단은 간을 싱거운 일이 말해야 돼요. 너 어디야? 오늘 조금 싱겁거든. 너 오늘 백화점 갔어? 아 아니지? 안 갔지? 백화점? 어. 어 그래. 아우 알았어 끊어. 아우 방송에서 노력을 봤는데 목에 쪼가리가 잔뜩 씹혀 있다면서 막 그러는 거야 시청자가. 전혀 차단! 너 목에 쪼가리는 없지? 아, 개반전. 아. 내일 출근했는데 뻘겋게 오나? 뭐라 너? 아, 아빠랑 안방이야? 알았다. 자. 아, 왜 그래? 창원이라잖아. 그래, 러블리야. 채팅한다면 더 쳐봐. 영원히 연구 차단해야 되니까. 집 본가에 있구만. 응. 안방에, 안방에서 받는 거라. 왜 그러는 거야? 안 싱거워요? 안 싱거워요. 맛있어요. 그래요? 밥 말아서 뚝딱 먹고 있어. 갖다 주고 와요. 엄마, 엄마, 짜 감자볶음이 왜 이리 맛있노? 아니 액젓을 넣는 게 훨씬 맛있네. 소금 반한 것보다. 살이 걷지셨다. 미안해. 아유 먹어서 그래. 너무 살이 참 관심들이 또 많아졌지. 빼놨다. 참 먹는 데 와서 시간이야. 시간이야. 여기 뜯어 놓고 다 앉혀놓고 싶다 진짜 몇 년 진짜. 아이고야. 뜨거운 거 끓이는데 여기 고기 모자라는데 네 얼굴 넣고 끓여줄까? 어떡해. 간이 맞는지 모르겠어요. 아, 씨발 맛있어. 야, 야 한 숟갈 떠먹어 갖고 간이 아우 이 숟가락으로 떠먹어. 아니 언니 감자볶음 이게 맛있을 수가 없어. 먹어. 와.
맛있지? 응. 어우, 뭐야. 아, 딱 됐다. 응. 아우, 아까, 최고시다. 아까 간을 더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. 아우, 그러니까 최고시다. 아우, 구수하다. 쑥 냄새랑 막 된장에 막. 아우. 자, 여러분께서 우리는 이제 식사 준비가 끝났거든요. 여기다가 액젓 넣고 여기다가 넣었어. 이제 밥만 있으면 되는데. 향이 뒤집어진다 막 밖에까지. 언니, 한 숟갈 따먹어봐야죠. 어떤 거야? 국 한 숟갈 따먹어봐요. 가면 다시 안 했거든요. 됐어? 달래장 너무 맛있다. 어머 얘 김에다 감자. 그럼 다 먹었는데 맛있다. 아 밥이 왜 안 되고 지랄이야. 내가 먹고 있을 거야. 시작 눌렀죠. 어 밥! 이거 갖고 있더라고. 어머니 먹으라고 준 거 맞죠? 밥 좀. 달래장을 넣어서. 밥. 밥이 없어. 밥 주세요. 인사라고 해야 되겠어. 국 줬어요? 네. 차원이 문 닫고 가. 되게 빠른. 언니도 국 조심해요, 언니. 네. 식사 멀었어요? 네, 아직 10분도 안 떴어요. 아, 씨부라. 이제 햇반 사오라, 햇반 돌리자. 햇반 한 개로 나눠 먹고 있다가 두 개. 어, 두 개로. 어. 그게 낫겠다. 지금 밥통 씨발 밥 될 때까지 언제 기다려. 너희 쌍년아, 너는 삐삐야, 이 개 같은 년아, 너 진짜. 넌 삐삐야, 년아. 쾌속 안 했나? 아야. 언니. 네. 언니가 밥 안 쳤죠? 네. 쾌속을 눌렀어야죠, 두 번. 어, 언니 먹방에서 나가래요, 나가요. 이렇게 한 입은 먹고 해줘야지, 진짜, 언니. 이거 하나 싫을 때도 어떻게 돼? 모든 이런 게 다 속보로 돌아가는 건 진짜 부조리한 것 같아. 알겠어요, 앉아. 진짜 그건 좀 그래요. 세모만 놓고 싸지는 못하게 하는 건 마찬가지. 언니, 진짜 이건 좀 그래요. 세웠으면 싸게. 에어컨 켤까요? 에어컨 켤게. 그래요, 에어컨 켜요. 맛있죠? 조금 더. 하긴 맞아. 세웠으면 싸주게 해야지, 맞죠? 맞죠. 어, 사요. 싸드릴게. 안 사요. 안 사요. 안 돼요. 감사합니다. 키키키유. 형님, 3만원 너무 감사합니다. Thank you so much. 오늘도 틀어줄까요? 또 아니다. 나오네요. 10분 떴어요. 아우. 야, 10분 떴어. 그냥 먹으면 안 돼. 뜸이 들어야지, 이제. 뜸 안 뜨면 안 돼? 뜸 안 되면 약간 살 익은 느낌이잖아. 아, 나 먹고 싶어. 미쳐버리겠다. 다음 국방 그거 해줘요. 다음 국방, 언니. 육개장. 육개장 언니 정말 잘 그래요. 응, 육개장. 육개장도 졸라 일 많은 거 알죠? 닭개장으로다가. 그 일 더 많. 닭 삶아갖고 일일이 째야 돼. 둘 다 비슷한 일인데
아니면 삼계탕 어때요? 백수. 월남쌈. 이거 달래 이거 보여드릴까요? 비주얼 보이나? 보여요? 달래장. 어. 이런 느낌이에요. 육개장 언니 더 죽는 거 아니에요? 맛있는 육개장 먹고 싶어. 맛있는 거. 그거 고기 안 들어가도 되니까 버섯 많이 들어간 육개장 먹자. 표고라고. 어, 저 팔뚝 지읍은 안 했어요. 보이시죠? 날개 망가내 파닥파닥 날라갈 거예요. 응. 어, 시원해. 리프레쉬. 감뽕 맛있다. 어, 너무 시원하다. 이거 뭐야? 예, 우리 선인장 볶음 뭐 해 먹을까? 선인장 볶아줄까요? 이거 맛있어요, 볶음면. 진짜 못 먹었어, 언니? 선인장 제가 볶아드릴까요? 아, 그래, 언니 딸내미잖아. 딸딸이. 됐어. 어, 브랜드예요. 뭐가? 뭐가 브랜드인데? 잠바, 언니 잠바. 이 모자도 브랜드예요. 이미. 도망갔어, 저기야! 이거, 그, 거기다 넣으면 맛있겠다. 잔치국수 위에 이렇게 하고. 아니, 근데 왜 그렇게 조금씩 먹어요? 얘는 짜지 않은데. 이건 안 짜잖아요. 매워서. 맛있어요. 밥이랑. 근데 저거 진짜 해대도 너무한다. 밥통. 두 번 눌러야지 쾌속이 되는 거. 어, 괜찮아요. 이렇게 또 우리의 또 대화 시간이 또 길어지는 거죠 또. 그 나가서 손님하고 대화해요. 아, 전 언니랑 놀고 싶어요. 우리 언니들하고. 그래요? 어! 육 됐어요. 햇반이 먼저 도착할까? 얘가 먼저 도착하자. 햇반. 맞아요. 시장이 반찬이 되잖아요. 왜냐면 우리 가게 삼촌들이 정말 느리기로 전국에 소문나 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이거는 몰라요. 그죠? 우리 삼촌이 전국에서 느리기로 제일 그 소문난 삼촌들인데 이건 아무도 몰라요. 이 경쟁은 누가일까요? 육분. 밥통아 힘내. 6분 남았다. 아, 먹고 싶어 미쳐버리겠어요. 근데 맛있어. 감자튀김이, 아니 감자볶음이 간이 너무 잘 됐어. 육님 어서오세요. 감사합니다. 우리 집은 액젓을 안 쓰는데 엄마한테 한번 추천을 해봐요. 액젓을 좀 쓰라고. 먹방 요정님 나랑 사진 찍었었구나. 몇 년 전에. 나 젊었을 때 사진이네요. 어! 5분.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? 이 옷은 뭐예요? 공주 셀카 사진 아닙니까?
아니 여기 뒤에 뭐라 택이 뭐라 적혀 있어요? 택이 있어요. 비지 뭐지? 비지 비지 아! 어. 4분 남았어. 이게 태국에서 산 건데. 비싼데. 6만 원짜리인데? 6만 4천 원. 아, 내가 옛날 태국 가서 따기 세부라고 사다 준 건데 안 쳐. 네, 우리 5월 달에. 어, 맞아, 맞아. 아, 맞아, 맞아. 샵은 이마카라 용품 데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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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이제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. 4분 후에 밥 먹도록 할게요. 네. 어, 계속 가. 쟤한테 시선이. 애기야, 힘내. 가서 고기 안 모자라는지 물어봐요. 물어보고 밥공기 3개 갖고 와야 돼요. 다 들고 왔어. 그만해서 접시라도 갖고 오면 되잖아요. 접시? 앞접시. 어, 저 바쁘면 됐죠. 어, 이거요? 네, 청양고추. 안 매워, 근데. 그렇게 맵지 않아요. 이야. 예술이야, 예술이야. 나라라라란다. 맛있다, 맛있어. 얼마 전에 시켜 먹었던 반찬 가게 감자튀김보다 100배나. 두 번 다시 거기서 안 시켜 먹을래. 밥통이 이기나? 밥통이 이길 수도. 보라색이 왕 궁금하다고. 보라색이 뭔데? 왔다! 삼촌이 이겼다! 삼촌님! 보라색이 어디 있어요, 선생님한테? 국물 많이 먹나요? 건더기를 많이 먹나요? 전 국물이요. 그리고 쑥? 아, 얘요? 아, 여러분 가방에 하나씩 들어있는 먹어요, 먹어요. 라이터. 뭐 이거 팔팔 끓여오고 지금 맛이 살짝 변했겠다. 더 맛있었겠죠. 제가 먹어볼게요. 들깨가루를 듬뿍 넣은 쑥국. 쑥 된장국. 이야. 공주야, 밥 먹어. 이리 와, 빨리 밥 먹어, 밥 먹어. 이리 와. 오, 시원해. 이리 와, 밥 먹어, 빨리. 아. 어. 빨리 밥 먹어. 이거다. 응. 아니, 접시를 갖고 오면 되는데 됐어요. 그냥 밥 먹어요. 어. 아니, 알겠어. 밥 먹어. 갓진 밥과 달래 간을 넣고. 아니, 먹어요, 빨리. 네. 그거 안 모자라대요? 네. 조금 남아있더라고요. 있으니까 더 먹어요. 예. 언니 왜 안 먹어요? 언니 안 준비. 먹어요. 내가 이걸로 먹어. 달래로 먹어야 돼. 아. 내가 어우 고소하다.
과자 볶은 거거든요. 고소하다. 졸라 맛있어. 오. 이렇게 맛있다고? 잘 먹겠습니다. 야, 너무 맛있어. 아, 국이 너무 좋아. 갓 지은 밥에 달래장. 아니 이거 해장국으로 팔아도 너무 맛있겠구나. 그렇지, 나 콩나물 해장국, 쑥 해장국 해서 파면 뒤집어지겠고. 아. 이거는 말해야 돼. 안 말면 엄청 빼다 둘까? 아주 높게. 근데 말면 국 맛이 변해서 싫어. 난 말하면 맛있긴 말. 말아. 따로 따로 먹는 게 더 맛있는. 이거 김, 이거 여러분 좋은 김이에요. 까먹기 좋은. 이건 이거대로 먹고. 이거는 이 밥대로 먹고. 사실 이렇게 요렇게만 해서 먹어도 뭐 집에서 맞잖아. 그냥 이거랑 달래장만 있어도 될 거. 감자볶음 맛있는가? 아니 난 이것만 줘도 돼. 이거랑 만약 김치. 아까 또 뭐 넣었더라고. 냉이 냉이. 근데 쑥국은 다 끓이는 스타일이 틀리니까 각자 알아서 줘서 끓여 먹으면 돼요. 또 경기도 수분이 잔차. 허옇죠 약간. 인간 안 들어가고. 그거 뭐 넣어요? 그 약간 두부 으깨서 넣고 쑥 넣고 들깨 넣고 육수 내가지고. 그것도 맛있겠다. 말갛게. 이런 쑥국은 처음 먹어봤죠? 찌르실 땐 된장국에다가 그냥 넣는. 맛있다 여러분. 회장님 감사합니다. 보고 너무 이것들아. 맛있겠다. 맛있어요? 현남짱 땡큐. 뭐 현남아 타지에서 이런 음식 먹고 싶겠다. 언제 와? 경기도도 된장가요? 저는 말밭에 끓이는 기억만 나요.
맛있다. 굉장해. 너무 맛있다. 달달한 색도 맛있긴 한데 이런 맛은 안 나서 먹어도 금방 배고프고 배불러. 뉴스 보니까 시켜먹지도 못할 시간인데 눈치 봐요. 아 뉴스 보고 어제 그래서 봤어 언니. 어제 그래서 나 안 시켜먹었을 것 같아. 나도 봤어. 도마가 맛이 나지만 아 씨발년들아 그래놓고 씨발년아 무슨 음식 장사한다고 지랄이야 씨발년들아. 아니 그 음식이라고 씨발 네가 참먹어라 씨발년아. 그러잖아요. 이거 본인도 이거 밥해서 드세요. 그러니까 먹습니다. 그러죠. 그러니까 니만 처먹으면 되는데 씨발년아 그럼 배달을 왜 처하고 지랄이야. 너무 맛있네. 내일 전매추 해주세요. 칼국수.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어떡해. 우리 그럼 가서도 해먹어요. 우리 내일 가서 알겠죠? 내일 진짜 가요? 가기? 네. 너 바람개 틀렸다가 나 따라갔다가 바로 그냥 바꿔서 출발하는 거예요. 밤은 언제 자요? 밤 안 자고 가요? 도착해서 자는 거예요. 어디 뭐 자는 데는 잡아야지 언니. 안 잡았대. 즉석 가서 잡았대. 1박 2일이죠? 생각해 먹어요. 누구 누군가요? 정해진 건 없어요? 미정이에요. 근데 보디가드는 있어요. 보디가드는 있어요. 보디가드. 아 그 좋다. 아니요. 유자 보디가드. 못하게 돼요. 내 뒤에 꿈인 것 같은데. 아 발레랑 쑥이 제철이래. 지금 철이에요. 나오자마자 우리 감자가 버려졌어. 미안해. 더 먹어요 언니. 이거 먹어. 이거 있는 거만 먹는다. 이거는 저 갖다 줘야 되겠어요. 내 파스타 어디 갔어요? 다 먹었어 내가? 잘 처먹었다 잘 처먹었다. 지방흡입하고 씨발 무식한 줄 아우 또 하면 되니까
우리나라에서 감이 제일 많이 드는 동네 분당. 말하니 분당. 분당. 아재 개그 씨발려나. 어머 제주도 큰 손님이시니까 정답 맞췄으니까 빨리 뭐 주세요. 정답 맞췄으면 상품 있어야 했지. 진리래. 질이라뇨. 어머 은단 냄새. 주머니 유통기한 지난 양계가. 아. 너무 맛있어요. 미쳤어요. 이게 진짜 미쳤어 맛이. 어 아니야 그만 먹어야 돼 이런. 네 제가 이거 넣어서 두 개예요. 네 맛있겠다 일로. 어 잘 먹었다. 고주 원목인데 밥 더 넣어요 언니. 응 괜찮아 맛있다. 맞아. 고기 한 점 없어도 이렇게 이런 거 너무 맛있잖아. 나나나나. 꽃이니까. 나 확실히.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맛있기는 해. 맞아. 먹었을 때도 뭔가 그치? 먹은 것 같고 지금 악부대 끼고 맞아. 뭔가 든든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. 맞아. 왜 그럴까? 잘 먹었어요. 저는 아직 다 안 먹었어요. 아우. 또 어떤 샹윤이 그러겠지? 언니들이 뭐 이렇게 먹었는데 공주는 얼마나 더 먹는다고? 너무 아끼다가. 이거 다대기처럼 국수에 올려놓으면 너무 맛있겠구만. 그치? 아니 맞아. 만능짱이지. 잔치국수가 있으면 크으, 말아서 저거 탁 얹어고 졸라 맛있겠다. 너무 맛있겠다 진짜. 생각만 해도 막 군침이 도네. 밥 더 넣어요. 아니 딱 맞아요. 든든해. 아까 그 만든 달래 다 먹었어요. 맛있어 이거. 저 액젓이 언니 멸치예요? 참치예요? 멸치. 멸치. 응? 오 맛있겠다. 생밥에 반숙을 반숙을 싫어하는데. 계란 하나 올려갖고 저 양념장에 딱 비벼 먹으면 맛있겠네. 빨대불 약하게 해서 한번 싹 구워갖고. 그럴까요? 아니요. 달래니까. 고추 맛있다.
소파 맛은 아니고 되게 향긋한 풀맛? 그 향에 약간 봄 향에 먹는 거 아닌가? 어 맞아 쪽파 아닌? 쪽파 같은 향긋한 잘 먹네요 아, 아니에요? 내가 잘 먹는다고 막 쏴서 이번에 큰 걸 갖다 그냥 자연스럽게 먹네 맛있어 김이 있는데 우리 옛날 사람으로서 그냥 넘어갈 수 없잖아요 아 이게 찐이야 언니 진짜 이거 용원 하나 따뜻해 잘 먹어봐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? 먹을 줄 아냐 아니 제가 막 요리를 해먹 만들어 먹잖아 아니 이거 할라 그랬어 달래장 맛있어 없어졌어 나 배불러 지금 있으면 이것도 안 할 수 없잖아 야 하나 빠진 거는 먹어주지도 않아 몇 개나 빼는 거야 그 정도면 의료사고 아니야 마지막 잘 먹었습니다 캡처하지 마라 나 오와 오이 아줌마 오빠한테 105,000원 감사합니다 키키키우 무슨 말 없으니까 이상하다 어머머 뿅님 고마워요 이상해 진짜 어머 이빨이 크다 회장님 감사합니다 보고 배워 이것들아 큐큐큐 안녕히 가세요 큐큐큐 만나네 어머 우리 먹방 그 썸네일 방금 그거로 나오는 거 아니겠지? 아, 너무 배불러 너무 잘 먹었어 그죠 아, 좀 먹어? 네 담배 한 대 빨리 냅둬요 냅둬요 이거 이거 없거든요 덕분에 잘 먹었습니다 여러분 아 냅둬요 진짜 물 갖고 엄브라도 있잖아 입구에 아우 너무 아깝긴 하다 이거 너무 맛있어서 아까운 거였어 단변이 피고 와요 언니 단변이 피고 와요 장난이야 아. 또 여러분들이 봐주니까 또 이런 요리도 하고 또 먹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? 말이 뭐 하겠어요